글자 TV. 네, 잘 계셨어요? 어떻게 잘 계셨어요? 안 반가우세요?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느 법사님이 오시더라도 인사하면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아주 추억 같은 명법문이 나올 거예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다른 제 법사님들 오시면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제 코로나가 어느덧 좀 수위가 낮아져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벌써 많이 바뀐 것 같죠? 이제 뭐 숨통이 트여요? 마스크 다 벗을까요? 아직은 실내에서는 쓰라고 하시죠? 네, 우리가 정부 지침을 잘 따라서 다 우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도 너무나 이제 긴 시간, 그렇죠? 생활의 터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뭐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고요? 그렇지? 코로나가 코로 다 나왔을 때또 병이 또 언제 때가 되면 또 오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주사님 제세 시에 상각생전에 앞으로는 뭐 병이 없던 시절은 없어요. 하지만 눈에 띄게 사람을 해하게 되고 세상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병이 창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수시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점점점 더 세져서 정말 그 병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고 내 명을 다 타고났어도 전쟁으로가 아니라 병으로서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하는 것이 점점 심해진다 하셨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충격적인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벌써 그렇게 우리가 2년여 넘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멋쩍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일상 회복이 되나? 되면 어떻게든 바뀔까? 사람들 생각이 큰일을 겪고 나면은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신 거예요. 복이 많으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나? 돼야 아는데. 그쵸? 여러분들이 복이 많고 건강하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각자의 복이기도 하지만, 부처님과 또 우리 삼대경전 큰스님, 여러분들 첫째 불자로서 부처님과 큰스님께 또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회장님이나 간부님들, 우리 고모님 비롯해서 간부님들 또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전국에게 기회가 돼서 별별을 다녀보면 또 가기 전에도 주지 스님들을 통해서 말을 들어보면 법회의원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전에 코로나 전에 절반 수준까지 준 데도 있고 그 이상 줄은 데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삼덕사는 전혀 줄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우리가 있게 돼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이것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정성으로써 우리 법회가 더 여곱하게 봉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며칠 있으면 무슨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맞아요? 며칠만 있으면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날과 겸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벌써 앞서 나간다니까. 어린이날인데 주위 사람한테 뭐 선물 안 주나요? 네, 여러분들 자제분들,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니까 건강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의례, 뭐 우리 곁에 어머니, 아버지, 또내 아들, 딸들이 늘 같이 때가 될 때까지 같이 있어준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도 장담 못하게 됐어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있어줘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유명한 말 있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 다음에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해. 들어보셨죠? 합창단 좀 다 축하 음성 공양을 한번 불러주세요. 있을 때 잘해. 이게 농담 같지만 가족끼리 정말 이러니 저러니 서로 험담하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진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또 절에 나오셔서도 주님 있을 때 잘하세요. 그쵸? 네. 부처님 오신 날 올해는 더욱더 우리 삶은 더욱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겠지만 이럴 때 퇴보심을 내지 말고 최소한 내가 작년보다는 내가 부처님 위해서 등 하나라도 더 캐야지.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또 이제는 나를 위해서 등 하나를 더 밝혀야 되겠다는 건 발심을 하는 그러한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약속하신 거예요? 네. 너무 좋으셔서 뭐 집에 가셔서 법회 마치면 공약 맛있게 드시고 집에 가셔서 농 깊숙이 넣는 통장 다 찾아서 돈 다 찾아가지고 부처님 다 공약 올리세요? 네. 대답이 없네. 다는 좀 그렇고 그쵸? 아무리 불신이 깊어 다는 그렇고 반만 내세요. 또 우리 삼덕사 불사에서 또 그쵸? 네. 있을 때 잘하라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가 마음은 그래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알죠.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자꾸 내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불심은 봄눈 녹듯이 없어져요. 우리가 태보심이 자꾸 나면 우리가 희망이 있는 삶과 희망이 없는 삶은 누가 정하냐면 나라의 대통령님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이 희망적인가 절망적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참 이렇게 건강하고 특별히 뭐 내가 좋은 집에 살거나 특별히 매일같이 호사를 누리지 않더라도 내가 항상 불자로서 기도하면서 살고 또 가족들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그래도 때가 돼서 볼 수 있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껴야지 누가 너 행복해 라고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무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내 삶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산다고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제가 쭉 보니까 앞으로는 한 50년씩은 더 사실 것 같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겨진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전반 인생은 살고 후반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앞전을 견줘서 이제는 더 보람되고 그쵸? 가치 있게 한 생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야지 세상이 사람들이 산다고 그대로 따라가면요 이제 임종에 임해서 임종시에 내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럽기가 그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코로나 빠지 그 기운이 남아있으니까 절에도 혹시 저녁에 기도하러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딱 정해놓고 관세음보살 기도하시고 또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또 크게 할 수 없으니까 눈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관세음보살 하시고 또 법화경 독송으로 하시고 그래서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법화경으로 성불하는 시대라고 큰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법화경 독송을 아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 경전인 법화경을 독송을 하시면
여러분이 큰스님 말씀대로 성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내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불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집에 법화경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집에 법화경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또 닭 있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법화경을 드려야겠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아,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데 팔아야겠다. 자, 이제 손 들어.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도 했잖아요. 공짜면 뭐라고 해요? 양재물도 맛있다 하잖아요. 여기서 양재물 드셔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저 제가 아는 분 중에 양재물 드신 분 계세요. 그게 무슨 엿물인 줄 알고 드셨대요. 막 입에 쪽쪽 이렇게 막 이렇게 붙으니까 엿인 줄 알고. 근데 정말 죽다 살았대요. 양재물. 어렸을 땐 잘 구분 못 하잖아요. 근데 양재물 드셔보고 사는 분이 있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대요. 온몸이 이게 식도로 넘어가면은 이게 다 굳어요. 막 이렇게. 근데 참 그 여태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참 이 사람 명이라는 게 그렇게 이게 즐기다면 즐기고 또 쉽게 가시는 분들은 또 쉽게 가시고 참 상대적으로 다른데 공짜니까는 뭐 갑자기 손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다시 해보자. 부처님이 최고여야지. 돈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족이고 내 생명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몸소 체감을 할 때가 올 거예요. 아직은 내 가족이 최고지. 그쵸? 자,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을 지나서 부처님 오신 날 불기 1566년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 삼덕사 신도님도 계시지만 또 인연이 있어서 오신 또 우리 불자님들도 계시니까 각자 각자 또 다니시는 사찰에 등공양을 정성스럽게 잘 또 밝히시고 또 부처님 오신 날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자주 내셔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마칠 때까지 봉사 공양을 또 많이 옮기시고 아셨죠? 우리 삼덕사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취임하고 2월 작년 2월 4일 날 취임해서 지금 이제 3월 2월 올해 2월 4일을 지나서 3월 4월 좀 있으면 5월 한 15개월 정도가 이제 돼가는데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렇죠? 아 우리 인사만 해주신 우리 주지 저기 신도회장님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고모님 또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신도님 또 오늘 또 법회에 찾아와주신 우리 부처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1년여 동안 삼덕사는 정말 어려운 일 없이 또 신도님들 각자 각자 집안도 편안하게 또 건강하시게 잘 나서 감사드리고 이 공동 역시도 모든 분들의 염원과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법회를 여법하게 좋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더욱 아주 기다렸죠? 그쵸? 안 기다리셨어요? 나는 부처님 오신 날보다 크리스마스 날이 더 기다려진다. 안 계세요? 흡창단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는 않겠죠? 다 좋은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도 좋고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오신 날도 좋고 우리가 내가 소중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역시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분들 역시도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한 생을 살다 가시기 때문에 그 인연을 내 의지대로 사실은 쉽게 바꿀 수 없어요. 각자 인연에 맞춰서 하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소중하듯이 내 주변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잘 보살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죠? 가족이라도 못된 짓을 하더라도 다시 참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러한 우리가 큰 아량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작년 또 앞전에 부처님 오신 날보다 더욱더 우리가 발심을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것이 부처된 도리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해마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마움을 모르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 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하는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자체 역시가 행복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또 내 스스로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에 이제 기회가 돼서 법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많은 걸 보게 돼요. 특히나 사찰에서 재불공을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셔서 49제 천도제를 좀 지냈다 하면 요즘에는 왕왕 젊은 연가들이 많아요. 뭐 30대, 40대를 비롯해서 어느 때는 아기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주사 부작용도, 백신 부작용도 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찍 명을 달리한 연가들도 있고 이제는 내 숨이 호흡이 되니까 살아있지 그런들 1분만 딱 멈춰도 영영 이제는 숨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숨을 쉰다는 거잖아요. 또 죽는다는 건 뭐예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죽었다고 해서 바로 뭐 육신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1분, 2분, 3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돼서 이제 점점 몸이 부패를 하기 시작하지 뭐 죽자마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건강관리가 달리 있지 않아요. 항상 운동을 해야 돼요. 무슨 운동을 해? 그렇죠.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숨쉬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숨 쉬니까 숨 쉰다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호흡을 잡고 내가 점점 호흡을 길게 편안하게 하려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 돼요. 기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게 하시면 좋은 게 내가 무언해, 내가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고내서 이렇게 주무시더라도 그때의 호흡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호흡이 가쁘고 좀 살 좀 빼보겠다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오래 사는 길이 따로 있지 않아요. 내 호흡을 천천히 만들면 오래 살아요. 왜? 우리가 타고날 때나 명을 가지고 오죠. 그렇죠? 명주를 가져온다 하잖아요. 그 명의 수명의 길이가 각자 전생, 과거 전생에 인연 나에게 주어진 인연을 가지고 올 때 복과 흉도 가지고 오지만 그 이전에 내 명을 가지고 온다. 명을 가져올 때 어떻게 명을 가지고 와요? 너는 다음 생에 80세 명을 가지고 너는 100세 명을 가지고 너는 단명하니까 30세밖에 못 산다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호흡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호흡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분들 여기서 제가 제일 젊은가? 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서운하신 거. 오래 사는 길이 달리 있지 않아요. 내 호흡을 빨리 하는 호흡을 천천히 하는 호흡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는 10만 번, 누구는 15만 번 각자 호흡수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호흡수.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이 가빠지면 남들 3일 쉴 걸 하루에 다 쉰다고. 강아지들이 명이 길지 않은 이유가 호흡이 빠르기 때문에 10년, 15년 그 이상을 살기가 힘든 거예요.
상대적으로 거북이는 몇 살을 산다예요? 거북이 150년. 또 더 좀 더 써봐요. 300년. 또 네? 3000년. 거북이가 몇 살 사는지 보셨어요? 근데 거북이는 장수를 상징하잖아요? 장수. 정말 오래 산대. 그 수명이 뭐 300년, 500년, 1000년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게 되는 이유는 거북이는 호흡을 천천히 해요. 그래서 거북이에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이길 수 있음에도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나는 뭐 자신 만만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벽이 덜컥 걸려봐.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힘이 넘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세상의 시름은 혼자 다 안고 살잖아요. 내가 그쵸? 태어나면서 몸이 왜소하고 약해도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어요. 각자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이왕 우리가 한생 살다 가는 거 정말로 후회 없이 살고 보람되게 또 뭐예요? 우리가 불자로서 다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각자 각자 우리가 주어진 인연과 좋은 인연을 가지고 누구 말대로 태평성세를 이루고 살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매일 해야겠죠? 네. 그래도 나는 오늘 저녁에 기도 못 나오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 배짱이 좋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생을 살다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3년밖에 못 살아도 뭐 하실 거예요? 각자 각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일 안 하고 그쵸?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찾아서 하게 된다고요. 마냥 살 것 같죠? 여러분들 저도 젊기 때문에 마냥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부단하게 내야지만이 어긋나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남보다 힘들면 좀 어때? 마음을 당당하게 사세요. 남에게 뭐 구걸할 거 아니잖아요. 남에게 기준 것도 없고 그쵸? 나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오만방자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가 중심을 가지고 불자로서 우리 삼덕사 신도로서 또 내가 가정의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그쵸? 자식으로서 근데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발심이 계속되는 발심과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는 즐거우신 날 얼마 낫지 않은 우리 4월 정기법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이 자리에 마음을 내서 나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누가 와가지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 뭐 업어서 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덕사에만 계속 오면은 돈을 벌지 않아요. 그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천안에서 오신 분, 대전에서 오신 분, 또 안동에서 오신 우리 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집에 계시다가 아유 이제 내가 살 날이 다 됐다 라고 하면 얼른 삼덕사로 오세요. 이제 법당에서만 돌아가시면 1000만원 49제 제가 지내드려요. 약속한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집에서 돌아가시면 1000만원 못 벌어요.
이 삼독사 법당에 와서 돌아가시면 우리 부자라면은 누구라도 절에서 딱 천만원 제 49제 정성스럽게 올려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어떻게 딱 앉아서 돌아가시면 천만원 49제 올려드리고 100일째 되면 2천만원 100제 올려드려요. 3천만원 벌잖아요. 소문 좀 내주세요. 삼덕사 다니면 돈 번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지금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부처님 당시에 한동안, 저 인도에, 그쵸? 여러분, 인도의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은, 어디로 가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인도의 불자들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하면은 집에 있는 가게를 다 정리정돈을 하고 그 정리정돈한 돈들을 이제 그동안에 은혜를 입었던 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부처님의 공양원이고 겐지스강 다 기슭에 허름한 여관방에 들어가요. 나는 이제 그분은 그 여관 주인은 딱 알아요. 아, 이 사람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왔구나 라고 딱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 방세를 미리 내고 본인이 죽으면 화장해 달라고 미리 나무 장작값까지 같이 내요. 그 주인은 딱 카운터에 앉아서 뭐 하고 있을까요? 그분의 주인의 일은 저분이 이제 때가 돼서 죽으면 약속한 대로 장작을 사서 화장을 해서 겐지스강에 뿌려야지 그런다고요. 그게 당연한 문화예요. 지금도 겐지스강에 가면 왕왕 장작으로 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겐지스강에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해서 여러분들 언제 또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가게 되면 그 겐지스강을 꼭 가셔서 그 장면들을 보세요. 거기 죽는 데에도 부귀귀천이 나뉘더라고. 다 정리해서 가산을 정리해서 돈이 많은 분들은 정말 좋은 장작에 또 충분한 양으로 화장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뼈만 남기고 싹 다 아주 화장이 되거든요. 근데 좀 돈이 좀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작이 없으니까 그냥 타다 말고 뿌려줘요. 강물에 이렇게 던진다고. 보면은 정말로 그래요. 근데 거기는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은 죽음을 맞이하는 신성한 강이자 또 태어나면 아기들을 또 겐지스강에 와서 또 씻기잖아요. 그리고 멀리 그 인도라는 나라가 드넓으니까 그 겐지스강에 와서 한번 목욕 한번 하는 게 그 신성한 물로 목욕하는 게 너무너무 간절한 희망인 분들도 있어요. 저 티벳의 포다락궁에 수개월에 걸쳐서 성지순례에서 삼보일배로 해서 포다락궁에 부처님 칭견하듯이 인도라는 나라는 또 겐지스강을 이렇게 신성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힌두교가 다들 만연하고 있지만, 이제 부처님도 아직까지 불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힌두교 교들도 역시도 겐지스강을 신성하게 여기더라고. 이 각자 각자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과 천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명을 달리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태어남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상상 뭐든지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되 뭐예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보람되게 우리 불자에게 가장 보람된 것은 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부처님을 위해서 다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또 그와 아울러서 나 역시도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람된 일이에요. 이 합창단 음성공양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이렇게 듣지만 또 우리 육법공양 우리 다도에서 육법 부처님의 육법공양 여러분들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나가더라도 아유 우리 부사님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네. 여러분들 항상 마음으로 늘 고맙게 생각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삼독사 법당에 오면 일단 부처님이 어떠세요? 네? 부처님이 어떠세요? 부처님 보시면 어때요? 제가 부처님을 닮아서 잘생겼나요? 너무너무 좋으시죠? 네. 제가 전국 절에 다녀봐도 우리 부처님이 최고 아주 최고 멋지세요. 여러분들 부처님 그 신도들은 부처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부처님 우리 뒤에 보면 이 후불 탱화라고 하죠? 네. 몇 면에 부처님들도 많이 묘사되어 있지만 특히나 우리 삼독사 후불 탱화는 이 요소에서 법화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많은 주제 말씀이 있지만 일곱 가지 비유를 들어서 법화치유라고 해서 중간중간 그림이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면서 마실까 하면 이쪽에 비로자나 부처님과 서강의 부처님 사이에 세 가지 그림이 있죠? 네. 첫 번째는 상에 막 수상이 엎어져 있고 막 그러네? 아 수상이 아닌 저기네요. 독약을 먹고 의사 아들들이 막 약에 취해가지고 혼미한 상태. 저희가 의사의 아들이 독을 먹고 취해 있다. 의자인데. 그 사이 밑에가 임금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상을 받는 장군의 모습이 있는데 저것이 이제 전륜성과 함께 전쟁에 나와서 승리해서 화사품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개주유. 전륜성왕의 이 상투 속에 있는 귀중한 다 선물을 줘도 그 구슬을 줄 수 없다고 표현하신 개주유. 그 밑에가 정말로 한 사람이 누워있네. 왜 누워있을까요? 자세히 안 보셨죠 여러분들? 친구가 둘이서 아주 반가워서 아주 절친한 친구가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고 한 사람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고 한 사람은 이제 장사를 하러 떠나기 위해서 술 취한 친구를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두고 떠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기가 미안하고 안 됐어서 이 친구는 장사를 많이 잘해서 돈이 많아요. 근데 친구는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지만 복이 없어서 가난해요. 그러니까 친구 혼자 두고 가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옷소매 깊숙한 곳에 정말로 이 구슬만 팔면은 수 없는 돈을 가질 수 있는 귀중한 구슬을 친구가 걱정이 돼서 잃어버릴까봐 술에 취해서 잃어버릴까봐 안에다 꽁꽁 잘 꿰매서 넣어주고 가요. 이 구슬만 있으면 친구가 내가 오기 전까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거다 생각하고 꿰매주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 법화경제 8품인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의주유, 옷의 구슬 주자, 비유할 유 해서 의주유. 오늘은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네. 친구 옷 깊숙한 소매단에 구슬을, 진귀한 구슬을 걱정이 돼서 꿰매주고 가는데, 아니, 이 친구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든든한 거예요. 미안하지 않고 이제 잘 친구가 나올 때까지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해서 먼 곳에서 장사하고 한참 만에 왔는데도 친구가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아유 행색이 그보다 더 못해요. 더 아주 지질이 궁상이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친구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세상에도 없는 그 진귀한 구슬을 줘서 아니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구슬을 잊어버렸느냐 어쨌느냐 아니 어떻게 이러고 살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하겠어요? 맞아요?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뭔 소리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지? 아니
가서 보니까는 그 옷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귀중하게 자기 몸에 있을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 진귀한 값어치 있는 구슬을 가지고도 통량을 하면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 법화경에 말씀을 적어놓으셨지만 우리의 현실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같이 구슬이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딱 한 사람만 없네. 마음을 잘못 쓰면은 구슬이 몸에 붙어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해라 수행해라 하시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가 얼마나 큰 보물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밖에 있는 분들 살듯이 어울려서 천지공감 못하고 살면은 평생을 가도 그걸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 한 평도 안 되는 요 방석 위에 앉아서 아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고 부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부처님의 진실한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축원 올리시죠? 축원 안 올리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용기가 대단하시죠. 축원을 다 올리고 그냥 관성무사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아침, 점심, 저녁 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쭉 주마등 같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또 심지어는 한 달 전, 1년 전 또 더 나아가서는 수십 년 전에 내가 했던 그 과거의 행동이 쭉 떠오르면서 스스로가 이제는 평가를 해요. 아, 그때는 참 잘했구나. 이때는 내가 못해서 후회스럽구나.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다 참회를 한단 말이에요. 참회를 통해야지만이 이제 비로소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경전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자리에 앉아서 참회를 통해서 내 마음이 청정해진 상태에서 가는 주성을 통하고 또 부처님 말씀 경전을 떠올릴 때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님들만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똑같이 기도자리에 앉으면 다 이룰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 뭐 손 들어보세요. 다 이제는 아시겠죠? 꼭 법당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집에서 안방에서도 주무시는 방에서도 축원 드리고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축원 드리고 일어나셔서 축원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꼭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는 실천하세요. 내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평생 못해요. 그쵸? 네. 여러분들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잖아. 뭘 잘하세요? 남 욕하는 거? 솔직해서 좋네.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잘하는 거. 그렇죠? 배고프면 밥 찾아서 밥 먹는 거. 기도는 이와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밥 먹듯이. 배고프면 우리가 밥을 찾듯이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밥 먹는 게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왜요? 왜 중요해요? 안 먹으면? 죽어봤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쵸? 또 밥 먹듯이 우리가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욕하는 거 말고. 네? 또 뭘 잘해요? 그렇죠. 자지 말해도 자잖아요. 우리가 그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데 우리가 꼭 시켜도 못하는 게 정말 소중한 건 또 시켜도 못하네. 이제 산란된 마음을 탁 누르고 내 마음 자리를 이제 어떻게 가져야 돼요? 우리 저기 들판에 뜬 건 네? 망아지가 아니라 손지분간 못하고 뛰어다니는 그러한 망아지가 아니라 딱하니 이제 마음 자리를 들어보셨어요? 저기 바위 밑에 늙은 부처님 그와 같이
아니 마음자리가 편하게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암하노불 바위 밑에 늙은 부처님, 젊은 부처님도 아니고 늙으신 부처님처럼 이제 마음을 경고망동하지 않고 착하니 그 마음자리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백세를 살다가도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살면은 천지문과 못하고 살다가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젊으시거나 또 연세가 있으시거나 절에 법당에 계시거나 내 집 안방에 있거나 딱 하니 주원 드리고 그 자리가 법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눈 감고 부처님과 같이 마음을 내서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떠올리고 앉아 계셔도 기도해. 그런 마음을 하루하루 보내면요, 저녁에 그 앉아있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밥 먹는 거에 10배, 100배 더 행복하다고요? 해보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굳이 뭐 설법의 제목을 정한다면 법화경 제8품인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의주요, 옷에 꿰매진 구슬, 진경 구슬은 누구에게 있어요? 옆집 아줌마에게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신도님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 구슬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지 말고, 아, 나는 정말 소중하고 또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부처님과 같이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당당하고 한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한 생을 후회 없이 보람되게 불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실게요. 저도 우리 노스님께 들었던 설법인데 여러분들 다른 거는 긴 말씀을 기억 못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으니까 특별히 안 오신 분들한테 절대 얘기해 주지 마세요. 아셨죠? 네. 오셨기 때문에 듣는 거고 또 누구든 정성을 들여야 듣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래도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많으신 그 노스님들께 많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에 이 자리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행자는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하셨어요. 수행자는. 여러분들 출가를 해야지만 수행자가 아니라 우리 천태 불자는, 천태종은 출가하신 분들은 출가 스님으로서 출가 수행자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무슨 수행자예요? 제가에 계시면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불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행자. 승속불이. 대주사님 말씀은 승과 속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냥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수행을 하셔야지 승속불이인 거지, 기도도 안 하고, 법회도 안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도, 경전도 공부하지 않고 승속불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마음 그 자리에 앉아야지만이 비로소 승속불이인 거예요. 승과 속이 둘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로 수행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을 수행자로 살 건가 그냥 어리석은 중생으로 살다갈 건가는 나에게 달렸다고. 그쵸? 이생만이 그렇게 살면 아유 모르겠다, 이생 살다 가면 그만이지 천만에, 다음 생은 절대 그렇게 살다 가시면 지금 생보다 훨씬 더 복이 없이 태어난다고. 사람 몸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미물로 태어나서 손가락질을 받고 스스로가 비참하게 한 생을 또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의 사람 몸을 또 이 불자로서 훌륭한 인연이 주어졌을 때 마음만 조금 더 세워서 기도자리에 앉으시면 여러분들 다음 생은 내가 원하는
이 생에 이루지 못한 그런 좋은 원을 가지고 다음 생에 아주 복락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또 지금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해보신다지 마시고 그대로 잘 밀고 가세요. 그래서 대주사님께서 많은 설법을 해주셨지만 세 가지만 지키고 수행자는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욕심을 절제하는 걸 잘 지켜야 돼요. 욕심. 여러분들 다 버려도 요즘에는 부모 형제 버려도 차마 못 버리는 게 욕심. 그렇죠? 우리는 아니겠지만 뉴스 상에 매스컴 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돈을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마음이 항상 그 사람을 항상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는 수행자다라는 생각을 갖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 욕심은 허황되고 또 나를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거예요. 이제 버릴 수 있겠죠? 네. 욕심. 두 번째가 뭐예요? 색심. 색심은 꼭 어떠한 나쁜 생각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욕심과 비슷해요. 색심은 물건, 형상을 볼 때마다 뭐든지 내 걸로 취하고 싶고 그것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권력이건 지위건 재물이건 다 그것은 색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색심.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좋다라고 하는 건 다 내 걸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색심이에요.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밑에 저기 꿀 드시고 오셨나봐. 우리 몇 병 없어진 것 같던데. 세 번째가요, 여러분들. 중요해요. 세 번째가 자존심. 사람이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아우 자존심 상해 이러듯이 그런 아상이 아니라 나의 존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기준을 어떻게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아 이거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보면 아 이건 부끄러운 일이겠다 싶은 건 이제 안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아우 저 보살님 여기 불자인데 삼덕사단인데 아유, 만수사단인데 그런데 뭐예요? 아유 저 보살 절에 다닌데 어디? 그러니까 삼덕사 그래? 삼덕사단이요? 아 그 소리를 하네. 근데 본인은 지나가니까 못 들었지만 아이고 하필이면은 딱 하니 손녀가 지나가다 그 소리를 딱 들었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아유 저 보살은 아유 저 보살은 참 사람이 실없어 쓸데가 없어 아유 저 보살은 언제 죽나 이런 말을 손녀가 들었다 생각해봐요. 지구멍 들어보셨어요? 지구멍? 그 소리를 본인이 손녀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걸 알게 돼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때론 내 아들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사님 말씀하신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드러났을 때 부끄러운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법회 잘 나오셨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꼭 이게 아주 옆구리를 푹푹 찔러야 박수 나는데 충청도 살기 좋은데 인심이 박해. 무슨 인심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다음 달에 또 그 다음 달에 법사 스님 오시면 그냥 뭐 그냥 박수 열심히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법사 스님이 정말 귀한 법문을 들려주실 거예요. 물론 박수 안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보기 많으니까 해주시겠지만 이제 설명을 줄이면
세 가지는 꼭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열 가지는, 백 가지는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쵸? 이 출가를 하게 되면은 비구 스님들은, 그쵸? 비구니 스님들은 이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들이, 그쵸? 계율을, 그 많은 계율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키려고 무단하게 노력을 하지만, 다 일일이 지키려고 하지만, 대주사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십성계를 내려주십니다. 그쵸? 우리가 수계를 받을 때 신도 5계를 또 수지하잖아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어렵지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룰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욕심을 내가 잘 절제하고, 색심을 잘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다 끊어내고, 세 번째, 자존감을 키워가면서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나갈 때, 아유, 저분은 참 삼독사단인데, 저분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저분은 정말 오래 사셔야 될 텐데, 저분이 있으면 왠지 지나가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지고 정말 기분이 좋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을 다 가지면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사는, 부산에서 사는, 명절에 보게 되는 자녀분들, 그 손녀들도 왠지 할머니가 보고 싶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고, 가면은, 갔다 오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기고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러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무슨 선물을 주고 용돈을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걸 가족들이 다 알게 돼요. 아셨죠? 네. 그 마음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우리가 하루하루를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실된 것은 결국은 통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접하는 분들이 스스로가 왠지 고개를 숙이게 되고, 왠지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고 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의 수행을 다른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인정받고 가족분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아주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거죠? 네. 네, 이제 제 설법 마치고 저희 주지 스님의 훌륭한 법문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신원께서는 좋은 설법에 쓴 주지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